그 파일의 새 파일, 파트, 확인. 정면 스케치 잡아야겠죠, 이것도.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. 전체 거리가 얼마냐면, 69mm. 그 다음에 외형선을 그리는데, 여기 끝점 라인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고. 형상은 요런 형상이죠. 못딱이랑 필렛은 다 무시합니다. 무시하고 직선하고 대각선만 그려주시면 되겠고. 요런 구조. 아, 저 요런 구조가 아니군요. 깜짝이야. 내경도 있죠? 내경까지 그려놓고 진행을 할게요. 그다음에 얘는 수직, 얘도 수평, 이런 구조죠. 자, 다 됐으면 치수기 할게요. 치수는 먼저 길이 치수 먼저. 얘는 길이가 4mm, 여기는 25mm, 여기는 8mm, 그다음에 여기는 13mm, 그다음에 안쪽은 4mm고 홈 안쪽, 그다음에 여기는 15mm.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9mm, 그 다음에 테이퍼 부분은 20mm,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내경 치수, 얘는 40파이,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30파이. 그럼 이제 내경 다 만들어줬고, 그 다음에 외경에 이쪽 왼쪽은 60파이, 그 다음에 여기는 70파이,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여기 같은 경우는 60파이, 그 다음에 요 못다기 시작점은 50파이. 그리고 도형이 깨져 있으면 잡아 끌시면 되겠고, 이렇게 잡아 끌어서 위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치수기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40파이, 마지막으로 나사 부분은 44파이.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못따기 해야겠죠? 그래서 못따기를 왼쪽 오른쪽 먼저 왼쪽은 C1 못따기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반대쪽은 C2 해주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 C2가 들어가네요. C2, 그 다음에 안쪽에 필렛이 들어가는데 필렛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스케치 필렛 들어가시게 되면 안 되죠. 안 되면 2.999. 그걸 다 깎고 나서 하면 안 돼요? 그래,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, 아래 2.999로 해서 마무리 지시고. 이게 2D 스케치상에서는 안 되는데 3D상에서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롭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고. 다 됐으면 스케치 완료. 스케치 완료. 그 다음에 회전 보스, 이렇게 형상을 마무리 칩니다. 그럼 다된 거고요. 다 됐으면 이제 나사 깎아야겠죠? 나사는 우측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요소 변환 명령어 이용해서 여기 못따기, 큰 못따기에 모서리점 잡아서 선 하나 만들어주시고,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. 그 다음에 참조 형상 오른쪽에 있는 곡선에 나선형 곡선 원 찍어주시면은 나선형이 만들어지는데, 이제 정의 기준은 높이와 피치. 높이는 17mm, 그 다음에 피치는 2mm, 그 다음에 반대 방향, 그 다음에 시작 각도 0도, 그 다음에 시계 방향,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제 나선형 곡선, 즉 안내 곡선이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. 점에 일치가 되는 밑에, 요 밑에 있는데, 여기에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정면, 윗면 클릭해 보면 윗면이야 맞냐, 그죠? 윗면, 윗면과 현재 딱 일치가 되는 거고요. 현재 다 됐어요. 윗면에 스케치 잡아 주시고, 그다음에 이 나선형을 요소 변환 시켜 주시고, 요소 변환한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 주시고, 그다음 저번에는 우리 삼각형 그렸잖아요. 이번엔 다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. 세 개의
개수, 그러니까 면의 개수 3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수평 구석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높이값, 높이값은 피치 2니까 1.25. 그 다음에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일치. 아, 여기 병합이네, 병합.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. 그럼 다 됐죠? 그럼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, 회전, 아, 회전이 아니라 스웹 컷. 다 하셨으면은, 이제 스웹 컷 명령을 눌러주시고. 자, 지금 형상부는 잡혀있고요. 안내, 그, 형상. 그러니까 경로라 가지고 경로를 요 나선형을 찍어주시면 되겠고. 이렇게 형상이 나왔죠? 다시 확인. 이렇게 해서 나선형까지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도면을 수정을 할 건데요. 그 현재 보이는 요 구멍이 있죠. 파이 30. 이 부분을 나사를 낼 거예요. 나사 값은 M32. 그러면 M32로 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. 드릴 구멍을 뚫을 때 30.5로 뚫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회전에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회전에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요 파이 30을요 30.5로 바꿔주시고 요 파이 30을 파이 30.5로 바꿔주세요.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면 되겠고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M32짜리 내경 나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됐으면은요, 또 마찬가지 우측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 그 다음 요소변환 버튼 누르신 다음에, 요소변환 버튼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안에 모서리 찍습니다.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. 자, 선 만들어졌죠? 선 만들어졌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,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 들어가요 또. 그러면 잡혀있죠? 자동으로? 제가 이 선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혔어요. 자, 높이와 피치고요. 그 다음에 거리값은 25 정도 주시고, 안쪽입니다. 안쪽 방향. 그 다음에 피치값은 1.5. 그 다음에 시작각도는 마찬가지로 0도고요.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체크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. 자, 컵 스윕서 있는 거 있죠? 요거를 눌러가지고 안경 모양 눌러 숨겨요. 형상은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. 이거 헷갈리니까. 자, 그 상태에서 그 또 정면 윗면 가리켜 보세요. 그러면은 여기 일치되는 또 이 끝나는 지점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요것도 잘 안 보이네. 손도 숨길까요, 그럼? 이번에 윗면과 일치가 되네, 윗면. 저는 윗면과 현재 일치가 되거든요. 여기 시작되는 요 점이랑 봤을 때. 여러분 이거 잘 찾으셔야 돼. 아마 여러분 저랑 똑같이 했으면 윗면이 맞을 거예요. 다 됐으면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. 그 다음에 그 전에 컵 스윕 한 거 다시 불러오세요. 보이게 해서. 이렇게 봐야지 드랙 깔리니까.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점. 여기가 시작점이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나선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. 그리고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요 나선형 클릭하고 요소 변환 시켜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2차원으로 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역삼각형을 그려줍니다. 자, 주의할 점. 얘는 바깥쪽으로 그려줘야 돼.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줘? 이렇게 그려줘야 돼. 이렇게. 그 다음에 밑에 얘는 수평. 높이는 0.89니까 0.9 만큼 높이값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요 나선형의 끝점을 병합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0.9. 그러니까 외경이랑 달라요. 방향이 내경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. 여기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선형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웹 컷 마찬가지로 안내 곡선 찍어주시고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작업이 된 거죠.
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. 원래 이 내경은요, 못 따기를 하고 이 나선형을 해줘야 되는데, 이제 우리가 못 따기를 안 했단 말이지, 지금. 그러면, 이땐 당하지 말고, 여기 잘 봐봐요. 요 컵스윗 있죠, 컵스윗. 컵스윗 부분을 요 밑에, 밑줄, 요 밑줄을 잡고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요, 한 칸만. 그러면 얘가 사라질 거예요, 지금 잠시. 사라지죠? 이 상태에서 C1.5 못 따게 주세요. 그 다음 확인. 그 다음 다시 이걸 내려요, 밑으로. 그러면 원위치 됩니다, 이렇게. 그럼 못 따기가 다 됐을 거예요. 그니까 요걸 다시 내려주시면 돼.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아, 네. 그 다음에 저장. 색깔이 펴지고 저장이 끝났으면은요,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, 이제 도면, 클릭하셔가지고 도면에 작업 들어갑니다. 자, A3 잡아주시면 되겠고, 시트 형식 표시는 없앰.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파트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투상도 하나 뽑아주는 거죠.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시고, 그러면 총 3개의 투상도가 나오는 거죠. 1대1로 뽑으세요. 어차피 CAD로 옮겨야 되니까. 다 됐으면은 이제 절단을 해. 절단은 우선 요거 선택해 주셔야 되고, 이게 지금 요걸로 잡혀 있으면 안 돼. 얘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스케치 가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주고,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,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선택되어 있으면은 요 상태에서 부분 단면도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잡힌다는 거고, 그 다음에 35 주고 미리 보기 확인. 훌륭하네. 뭐 뛰어가든 돌아가든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. 다 됐으면 이제 저장하시고, 파일에 저장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. 이때는 이제 DWG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, 그럼 이제 솔리드웍스 끝난 거예요. 1차 솔리드웍스 여기까지 마무리.